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뭔가 정보성 유튜브보다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좀 얘기하고 좀 요즘 근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냥 TMI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실장님의 MBTI는 ENFP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아주 발랄하고 활발하고 이런 캐릭터지만 사실상 이제 일할 때는 사실 ENTJ예요. TJ.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약간 F처럼 N처럼 막 이렇게 막 상상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상 막상 일을 하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T로 변해서 약간 모든 대답도 약간 T처럼 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실장님이 좀 막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줘야 되는데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공감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너무 약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형식적인 대답인데 이제 실장님이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진짜 인생이 그런 필요한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에서도 늘 약간 T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뭔가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 지망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업으로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준비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쯤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오게 되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오디션에 합격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은 빨리 뭔가 결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일에 대한 아웃풋이나 아니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고 또 막 생각도 많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슬럼프를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아이돌 지망생이든 아니면 아이돌 지망생이 아니든 어떤 일에서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여러분 아이돌을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습생들도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혹은 뭐 10년 동안 연습생한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돌을 꿈꾸고 아이돌 지망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면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이거는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면 아이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어. 예를 들어 마라톤 시작할 때 우리가 막 수만 명이 뛰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막 떨어져 나가고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아이돌은 마라톤이랑 비슷해요. 정말로 긴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지구력도 필요로 하고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오래 뛰는 거 길게 뛰는 것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다리에 힘도 필요하고 근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처럼 아이돌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3개월 했는데 왜 안 됐지? 6개월 했는데 왜 안 됐지? 1년 했는데 왜 안 됐지? 이게 아니라 물론 기간에 따른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게 왜 안 될까를 먼저는 고민을 해야 되고 슬럼프가 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남들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문제점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찾는 거. 뭐 예를 들어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뭐 학원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것도 일단은 배제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주변 환경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위로하는 약간 고민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티같이 또 답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뭐냐면 아이돌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돌 이 학원이나 아니면 오디션 관련해서 중간에 당연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특히나 코로나가 왔을 때는 아예 학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때 안 닫은 학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오랜만에 휴식이다 생각하고 그때 운전면허도 따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유튜브를 찍을 생각도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라는 위기가 또 기회로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이런 슬럼프나 고민이나 힘듦이나 어려움 등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장님이 그 라이브를 종종 했었어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처음에는 라이브 하면 한 시간 동안 내가 혼자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라이브를 하면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됐고 처음에는 라이브에 막 16명 17명밖에 안 들었는데 어느샌가 막 100명 이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알잖아요. 댓글을 달지 않고 보고 있는 그리고 또 응원해주고 있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제가 다 받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4월이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 또 2024년 또 상반기가 또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거 다 하나하나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버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아래에 많이 달아주시고 실장님이 계속 댓글 달 테니까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